네, 반갑습니다. UFC 공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프가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기술표를 보는 방법을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락티스 모드에 들어와 있는데요. 프락티스 모드나 아니면 컴퓨터랑 대전하는 모드에서는 다 옵션 키를 누르시면 그 지금 선택되어 있는 선수들에 대한 무브, 여기서 이제 무브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 기술을 볼수 있는 뷰 무브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각 선수들에 대한 기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요. 보시면은 찬성 정의라는 이름이 선수 이름이 나오고요. 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유라이어 페이버나 정찬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펀치, 킥, 클린치, 택다운, 그라운드, 서브미션 이렇게 총 6가지에 대한 기술들이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펀치를 보시면 펀치라는 기술은 이제 뭐 스팁 잽이라든지 헤비 리드 어퍼컷, 뭐 헤비 리드 훅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선수는 정찬성이라는 선수는 이러한 기술들을 쓸 수가 있다라고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로 이렇게 이 선수가 할수 있는 기술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방법은 뭐 스팁 잽 같은 경우는 네모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영상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비 리드 어퍼컷도 마찬가지로 L 스틱을 왼쪽으로 당기고 네모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어퍼컷을 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레벨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레벨은 이 어퍼컷에 대해서 동작은 똑같지만 이 성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퍼컷을 날릴 때 레벨 1 같은 경우는 스태미나 코스트가 이제 0%로 단다. 레벨 1일 때는 스태미나가 많이 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스태미나 코스트는 그렇게 많이 달지 않는다. 그리고 하지만 베이스 데미지도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한다라고 미리 일하시면 되고요. 레벨이 많이 올라갈수록 스태미나는 빨리 달아요. 대신에 데미지도 많이 주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선수마다 이러한 기술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정찬성은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유라이어 페이버는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논이라고 빠져 있는 게 보이죠? L1 버튼을 누르고 L 스틱을 왼쪽으로 당기고 네모를 누르는 버튼. 자, 이거는 아마 어퍼컷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어퍼컷은 정찬성은 어퍼컷이 아니네요. 이 정찬성은 6 to 12 엘보라는 걸쓸 수가 있는데 유라이어 페이버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선수를 선택하실 때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 기술들을 이해를 하시고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 이게 펀치나 킥에 대한 기술은 이후에 챕터 3에서 할게 스탠딩 전장을 설명드릴 때이 기술들을 활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라운드 편에서는 이 그라운드랑 서브미션 이두 가지에 대한 기술표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미션 한번 볼까요? 자, 정찬성 같은 경우는 암 트라이앵글을 걸 수가 있다. 이 친구는. 그리고 그 자세는 하프가드 탑에서 발동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는 방법은 L2를 누르고 R 스틱을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암 트라이앵글을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도 맞아야 되겠죠. 반드시 하프가드 탑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하프가드 탑에서 암 트라이앵글을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레벨도 적혀 있죠. 레벨 1 같은 경우는 스태미나 코스트는 제로다. 그런데 이제 게이트 스피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타격은 데미지가 중요한데요. 그 서브미션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빨리 열려야지.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게이트가 빨리 열리는 게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이 높을수록 게이트 스피드가 빨라지게 됩니다. 빨리 열리기 때문에 더 빨리 서브미션을 성공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찬성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한 여러 가지, 이렇게 한 10개, 열몇 개 정도의 서브미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세도 알 수가 있겠죠. 유라이어 페이버는 또 정찬성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선수들을 분석을 할 때는 레벨이 높은 기술들을 잘 알고 계시면 지금 이 길로틴 초크, 스프롤 자세에서의 길로틴 초크는 유라이어 페이버는 굉장히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레벨 4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 기술을 걸때 스태미나에 대한 소모는 마이너스 15%로 네. 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15%가 15%를 더 쓴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덜 쓴다라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어쨌든 게이트 스피드는 플러스 3%이기 때문에 3배, 3% 빨리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라운드는 조금 틀려요. 그라운드 같은 경우, 서브미션 같은 경우는 각각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름과 작동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었죠. 근데 그라운드 기술표에는 기술 이름은 있는 것 같아요. 기술 이름은 있는 것 같은데 작동시키는 방법이 없죠. L2 버튼을 누르고 R스틱을 어떻게 해라라는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브미션 같은 경우는 기술 각각에 대한 기술들을 설명을 한다면은 그라운드에서는 무브 셋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들에 대한 세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어 그라운드 무브라는 세트가 있고 유라이어 페이버는 코어 그라운드 무브를 레벨 3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설명 보시면은 코어 그라운드 레벨 3은 어드밴스 1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브리질리안 주짓수 수입을 레벨 1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브 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 게임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실 때한 번씩 조작을 해보시고 파악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일부를 말씀드리자면은, 자, 브라질리안 조지수 수입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역전을 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뒤집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슬링 스윕도 마찬가지로 레슬링 스윕도 자신의 힘으로 뒤집는 기술들이 나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브라질리안 리버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움직일 때 주짓수 기술을 이용해서 역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는 기술들을 얘기를 합니다. 레슬링 리버셜은 역으로 움직이는 기술인데 레슬링 기술을 사용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또 움직일 수 있는 동작들이죠. 그리고 겟업은 일어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표에 따라서 선수가 쓸수 있는 여러 가지 그라운드에 대한 트랜지션이나 리버셜, 스윕, 겟업에 대한 무브들이 조금씩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스톱가드라는 부분이 결국은 레슬링 트랜지션이 있을 때 가동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레슬링 트랜지션은 레슬링 트랜지션이 아예 없는 선수는 스탯가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가능하면은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는 좋아하시는 선수도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밸런스가 맞는 선수들을 사용하시는 게 무브셋을 잘 갖추고 있는 선수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찬성보다는 유라이어 페이버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술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